우리 강아지들에게도요 다양한 전염성 질병이 존재합니다. 이런 전염성 질병들은요 다른 강아지와의 접촉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듯이 다른 강아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실내 환경에서도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또 이 예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보바이러스. 주로 예방접종이 안 된 어린 강아지에서 다발하는 질병으로요 전염력이 굉장히 높고요 또 치사율 또한 아주 높은 위험한 질병에 들어갑니다. 감염 경로는요 구강을 통한 바이러스의 침투이고요 캣넬이나 집단 사육하는 견사 혹은 애견숲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주로 파보바이러스에 걸린 강아지의 토사물이나 변 혹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은요 심한 구토와 역한 냄새 가 나는 설사를 주증으로 하며 식욕이 없어지고 탈수가 생기며 비력이 떨어지고 백혈구 감소증을 보이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치료는요 입원하여 수액처치와 항생제 등의 대증요법 치료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생존율은 전적으로 엄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항체를 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강아지에게 필수인 종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니까 그저 예방접종이 최선인 무서운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홍역. 강아지 홍역은요 사람의 홍역과는 이름은 같으나 사실은 다른 질병입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 옮기지는 않습니다. 흔히 디스템퍼라고 알려진 질병으로요 발바닥이 노랗게 되며 딱딱해지는 특징을 보이기도 해서 하드패드 디지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파라믹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력이 비교적 높은 질병으로요 주로 강아지의 호흡기계 침투에 폐렴 등을 유발하며 또한 강아지의 신경계 침투에 뇌막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은요 2개월령에서 8개월령 사이에 접종이 안 된 강아지에서 다발하며 주요 증상은요 식욕감퇴,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노란색 눈곱, 그 다음에 콧물을 동반하다가 발작, 경련 등을 일으키다가 사망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집단 사육되는 과정에서요 뭐 서로의 콧물이나 침, 식기 등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며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접종이 안 돼서 항체가 없는 강아지는요 3일이나 혹은 일주일 뒤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아지에게 필수 백신인 종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니까 빠른 접종만이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캔넬커프. 강아지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의미하는 질병 주로 밀집 사육되는 캣넬, 즉 견사에서 다발한다고 하여서 캣넬코프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기관지염입니다. 즉 사람의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딱히 치료할 방법은 없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차차 회복되는 비교적 소모적인 질환에 들어갑니다. 특히 환경이 많이 안 좋거나 뭐 적절한 치료를 못 받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은요 폐렴으로 발전을 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캔넬코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해마다 접종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습니다. 강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주로 강아지의 장에 염증을 유발하여 바이러스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구토와 설사를 주증으로 하며 식욕부진과 탈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빠르게 발견하고요 적절히 치료를 하기만 한다면은요 파보바이러스성 장염에 비하면요 비교적 잘 치료가 되는 이런 질환에 들어갑니다. 전염력은 굉장히 높은 편이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플루엔자. 강아지 인플루엔자는요 사람의 신종플루와 비슷한 질병으로요 2009년에 발견되어서 꾸준히 퍼지고 있는 강아지의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요 강아지의 나이와 상관없이 엄청난 전파력을 자랑하는데요 만약 한 마리라도 걸린 강아지와 한 공간 안에 있었다면은요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보이며 기침을 하다가요 한 2주 정도면 치료가 되나 일부 뭐 10에서 20% 정도의 강아지는요 심각한 출혈성 폐렴으로 진행을 하며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관리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는요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입원이 안 되는 이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역시 백신을 통해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요 해마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광견병. 광견병은요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기는 치사율 100%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강아지가 한번 걸리면은요 사실상 치료법은 없고요 신경계 침투
침투해서 성격의 변화와 경련을 하다가 끝내 사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침, 타액에서 분비가 일어나며 그래서 물리면서 체액이 상처를 통해서 피에 침투하여 감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으로요, 법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광견병에 걸리는 경로는요, 강아지나 혹은 야생동물에 물려서 주로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견병은요, 좀비 영화의 모티브가 된 질병으로요, 물려서 타액을 통해 감염이 된다는 점과 물리면요, 성격의 변화와 흉폭해지며 다시 타인을 물어 전파를 시키는 이러한 행동 또한 광견병 바이러스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은 안 하고 있으나 종종 휴전선 인근 DMZ인 곳에서요, 야생동물에 전파가 되는 걸로 추정되는 광견병에 걸린 강아지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어 사실 국내도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국내는요, 광견병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으로 필수입니다. 혹시 광견병 접종을 아직도 안 하셨다면요,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시어 접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렙토스피라. 렙토스피라라는 바이러스에서 옮기는 병으로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다른 대부분의 동물이 감염이 가능하며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주로 렙토스피라에 걸린 동물의 오줌을 먹거나 상처에 닿을 때 감염이 일어나며 시골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런 질병이나 근래 도시 공원에서도 다른 동물의 오줌과의 접촉을 통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요, 걸려도 별다른 증상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는 하나요, 강아지가 만약에 약하거나 항체가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강아지는요,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발열, 탈수, 식욕부진, 구토, 설사,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요, 심해지면은요,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사망률은 10% 정도로요, 사람에게도 전파가 가능한 질병이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공중보건상 굉장히 신경 쓰는 이런 질병에 들어갑니다. 물론 강아지 5종 종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니까 해마다 반드시 렙토스피라가 포함된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전염성 간염. 강아지 전염성 간염은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강아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한번 감염이 일어나면은요, 침이나 똥, 오줌 등 온몸의 분비물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전염성 간염의 증상은요, 열이 많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며 기침을 하고 눈에 손상을 입어서 눈이 파래 보이기도 합니다. 복부의 통증과 소화불량을 유발시키다가 결국은 간과 신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필수 예방접종인 종합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방접종만 해주시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강아지 주요 전염병 8가지는요,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이런 질환들입니다. 해마다 강아지들에게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장 적극적인 최선의 치료는요, 예방임을 항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주요 전염병 8가지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